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용산참사 진상조사 결과 발표 얘기 해보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변호사님, 용산참사 이거 벌써 10년 가까이 됐네요. 네, 용산 뉴타운 개발이 진행되면서 철거민들이 지역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네. 그러자 철거민들이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네. 막루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2009년 11월 20일 경찰 특공대가 철거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네. 전격적으로 이제 진압작전을 펼쳤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경찰 특공대 1명 그리고 철거민 5명 등 네.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네. 당시에도 그 화재 원인이라든지 그리고 과잉 진압 논란 그런 네. 이슈로 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당시 그래서 조사 결과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됐었나요? 네, 검찰은 그 농성자가 그 화염병을 사용했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네. 그런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경찰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서도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라는 네. 사실상 면제부를 주게 네. 됩니다. 그런 반면에 철거민 대책위원장이나 용역업체 직원 등 7명에 대해서는 네. 공무집행방해 치사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했고요. 네.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경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네. 그리고 진압을 막은 농성자들이 모든 책임이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네. 것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그래서? 네, 10년 전에 그 조사와 다르게 네. 정반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경찰에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진압으로 인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그 조사위원회의 네. 입장입니다. 네. 네, 에어매트, 소방차, 크레인 등 장비 부족에 현장 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진압을 했다는 네. 그런 과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네. 당시 경찰은 수십 명의 사이버 요원까지 동원해서 네. 여론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결과들이 드러나자 조사위원회는 경찰이 숨진 경찰 특공대원과 철거민들에게 사과를 하라라는 공고를 내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조사위원회는 철거민들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네. 경찰이 여론 조작까지 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경찰은 과잉 진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네. 위해서 여론을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네. 사이버 수사 요원을 동원해서 경찰이 어떤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을 달았고요. 네. 심지어는 여론 조사에도 참여를 해서 옹호를 했다고 합니다. 네. 더군다나 청와대가 청와대 행정관은 네. 경찰청 홍보 담당관에게 그때 당시 있었던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으로 이 사건을 좀 덮어라라는 네. 이런 지시를 하는 취지의 메일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네. 엄청 진짜 황당한 일이 좀 벌어진 것이죠. 네. 사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김석기 서울청장, 경찰청장 내정자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예, 김 의원은 불법 시위로 시민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다. 네. 그리고 당시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야 됐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게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고요. 폭력 시위를 그냥 두는 것은 오히려 선진국은 아니다. 네. 선진국은 어떤 이런 폭력 사태에 대해서 네. 경찰의 역할을 과하할 정도로 네. 용인하고 있다라는 말을 좀 덧붙였습니다. 네. 김석기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김석기를 처벌하라 이런 구호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예,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고 네. 다소 무리한 진압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를 적용할 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청장이 진압 지시를 했다는 것만으로 그런 자체만으로 네.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긴 어렵기 때문에 네. 현장에 있었던 간부라든지 적절한 네. 조치를 취하지 못한 실무자들이 그런 죄책을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네, 여론 조작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혐의들이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벌써 10년이나 지난 일이라서요. 네.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법적으로는 뭘 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없는 건가요? 예, 무리한 진압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네. 예, 그렇지만 철거민들이 공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런 형사 판결을 뒤집지 않는 한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용산 참사와 이후 1년의 사건 전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10년 전 수사 결과와 조사 결과가 180도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네.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CCTV가 제대로 가려졌다면 피해자들과 우리 사회에 네. 그런 상흔과 갈등이 두고두고 남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네.
뭐 이제라도 경찰이 늦은 사과를 하는 것 외에도 이런 개선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인권 네. 보장 그리고 평화 건전한 네. 그런 시위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일이 절대 다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